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그래픽 13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금요일 방송 개편이 좀 돼갖고요. 오늘은 평소에 곽동선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곽동선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너무 일들이 많고 그러셔갖고, 미녀들의 어떤 정치 예, 토크, 그래서 우리 정은혜 의원님, 그리고 최지은 박사님 모시고, 저희 셋이서 중간중간에 뭐 황희도 우리 청년 네. 어떤 그 최고위원도 나오셔도 되고 그래서 네 먼저 정은혜 네, 우리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네, 정은혜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정은혜 의원님 같은 분들 나오시면요 국회의원을 했던 20대 국회의원 그 긴 시간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느꼈던 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껴보지 못한 거, 그리고 국회의 내부 사정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은혜 의원님이 금요일 날 이렇게 출연해 주시면 저희 조회수가 항상 많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지금, 사람들이 좀 네. 응원도 해주고 그러나요? 네,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또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은혜 의원을 보면요. 네. 정은혜 의원님, 최지은 대변인님,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 보면 참 민주당이 아 이래서 앞으로 집권을 연속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네. 저쪽 애들은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저쪽 국민의힘 애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민주당 젊은 청년 정치인들과 저쪽에서 생각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보면. 네. 이준석이 뭐 좀 얘기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까불고 다니는데 별로 내용도 없고 참 어떤 진실성도 없고 근데 민주당의 어떤 이런 젊은 정치인들을 보면요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대로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수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먼저 이거 우리 정은혜 의원님한테 이런 거 안 물어볼 수 없죠. MB가 어제 17년형 대법원 네. 확정을 받았는데 MB가 하는 말이 더 웃겨요. 법치가 무너졌다. 네. 제가 무슨 말 나라의 네. 미래가 네, 걱정된다. 네. 어땠어요? 네. 아, 너무 긴 시간이었죠.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거의 지금 10여 년이 넘은 시간 동안 너무나 당연한 걸 당연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히 그 여러분들 너무 잘 기억하시지만 뭐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다음에 나경원 그 의원이 예전에 대변인 할 때 주어가 없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 국민을 속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예, 잘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명박 대통령이 밉기도 하면서 좀 안쓰럽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던 게,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됐던 사람이다. 네, 뭐. 검사들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BBK 사건 13년 전에 네. 대선 전에 검찰에서 BBK가 누구 거냐라고 할 때 네. 검찰에서만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했다 그러면요. 네, 그렇죠. 이명박이로 대통령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 그러니까, 검찰들 사건 덮었던 검찰들 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개인으로 봐도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뭐 본인이 뭐 사업을 하든 뭐 그렇게 뭐 비즈니스를 했으면 됐겠지. 이게 정치라는 게 공적인 영역, 공공의 영역에서는 네네. 좀 마인드가 맞지 않았다라고 보고 검사들도 물론 이제 그때 덮어주었던 것. 그래서 그때 제가 윤석열이도 포함돼 있어요. 아 그래요. BBK 검사들 중.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이명박, 박근혜 그 두 후보의 뭐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지금 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했. 던 인재는 밝혀졌던 뭐 최순실이라든지 그런 얘기들도 서로 얘기했어요. 네 서로 다 얘기했는데 서로 이명박이 얘기한 것 때문에 박근혜는 감옥 가 있고요. 네. 박근혜가 얘기한 것 때문에 이명박이는 감옥 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미래를 그걸... 예견하는 그렇죠. 토론이었어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냥 뭐 이렇게 뭐지 뭐 네거티브를 하나 보다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 굉장히 심각했던 그렇죠. 예, 대통령의 탄핵까지 왔던 그렇죠.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네. 네거티브했던 것들이 결국은 다 그 건으로
네.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했죠. 또 이제 또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탄생이 되면서 적폐청산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정치인은 그런 개인적인 이득이나 뭐 자기 주변 사람들만을 챙기기 위해서 하면 절대 안 되는 직업이다라는 거를 좀 확실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닭이 쥐를 잡았고 쥐가 닭을 잡는 꼴이 됐는데 어제 전용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뭐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네. 조중동의 합작과 많은 사람들이 경제 폭망 프레임. 참 지금 돌아보면 그때 경제가 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불구하고 경제는 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 조중동 프레임에 속아서 결국은 경제를 자기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명박이가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이가 흠이 있고 정과 14범이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의 욕망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지. 죄가 좀 있으면 어때?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됐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들을 볼 때는 많은 교훈이 되는 전직 대통령의 저기 지금 구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MB 사면해 줘야 돼요. 저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MB가 96살 만기 출소가 96살이에요 네. 우리가 좀 인간미를 발휘해서 1년 정도 한 좀 감형해 줘서 95살에 사면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인간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어떻게 우리가 좀 인간미 없이 96살까지 감옥에 가둡니까? 한 1년 정도, 한 95살에,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좀, 응? 들 수 있게끔, 저는 한 1년 정도, 얼마나 인간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96년 만기 출소하게 하면 사람들이 참 독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한 95살 정도에, 좀 진짜 전격적으로, 사면을 단행을 해서, 뭐 지팡이 짚고 나오실 거 우리가 좀 치즈 좀 들고 있고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주부지만 쥐새끼는 치즈 들고 있어요. 아, 그래. 쥐니까. 네. 여하튼 저는 인간미를 좀 95살에 좀 사면을 우리가 좀 그때 좀 국민들이 청원을 해서 뭐 그때까지 뭐 살지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인간미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렇게 고령을 만기까지 채우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1년 정도는 사면을 꼭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좀 저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그 추징금 자체가 제 생각에는 더 있을 것 같은데 130억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지난번이랑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아니면 그 권력의 자리를 이용해서 취득한 모든 재산들은 저는 좀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정확히 얘기하면 삼성이 뇌물 준 사건. 네네. 그러니까 이명박이의 그 소송비를 대납해 준 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추징금과 벌금이고 사실 자원외교나 사자방해 수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명박이가 갇혀있으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면요. 나중에 추징금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비자금 주진우 기자가 쫓고 있다고 하고 저는 사실상 이 보면 13년 동안 BBK를 덮었던 그 BBK가 누구 거냐고 하면서 정봉주원 억울한 옥살이하고 맞아요. 1년이나 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13년 만에 BBK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고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그냥 목숨 걸고 이 사건 뒤로 했는데 그분들에게 전 정말 무한의 어떤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정말 무서운 시대에 이명박과 대결을 했고 13년 만에 결실이 맺어져 있고 이명박이가 저지른 사기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추징금 한 내가 할 때는 한 10조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비자금만 찾으면 그게 다 사기 쳐먹은 돈이거든요. 나라의 4대강 뿐만 아니라 1달러짜리 금광, 캐나다의 어떤 금광을 뭐 몇 조에 사들이고, 그 돈 다 어디 갔겠어요. 그래도 보면, 이명박은 17년형은 딱 그 첫 사건이고, 다 합치면 이명박이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천 년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경제사범 예, 죄가 되게 크니까. 근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씁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욕망에 투표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오늘 그 병원 가셨더라고요. 네, 또 검진 미리 또 검사를 받으시는 치밀한 각하시니까. 그러면 검진 결과 뭐 뇌에 손상 뭐 그래갖고 네. 월요일부터 아마 우리 각하께서 사람을 못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딱 예고를 해드리는데 각하 멀쩡하시다가 월요일부터 이제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본다. 진단 결과 치매기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결과가 나오시고 많이 아프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하는 항상 그 괜찮으시다가 밖에 돌아다닐 때는 테니스도 치시고 막 잘 돌아다니시고 활동하시다가 감옥 갈 때쯤 되면 아프시고 기억력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도 치매라고 하면서 골프 치러 가면 엄청나게 잘 세거든요. 네. 판지 복인지. 각하들도 특징이 감옥 가기에 앞서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질 것이다. 예고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정도라고요. 민주당이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원포인트 당헌, 당규인가요? 네, 당헌? 네, 당헌입니다. 당헌이죠. 네, 네. 당헌을 지금 개정을 해갖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네. 후보를 내겠다라고 네, 했더니 제일 난리치는 게 정의당, 그 다음에 국민의 짐. 네. 물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요. 국민의 짐은 뭐라 그랬냐. 혈세 838억 원이 지금 낭비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보면 현재 국회의원 하시다 우린 전직 국회의원이든 정은혜 의원님 보면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일단은 뭐 선거에 있어서는 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선택을 보장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서울이랑 부산이라는 그 두 지역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구적으로도 많은 그 분들이 분포되어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서울, 부산 하니까 제2의 도시예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네. 두 도시에서 지금 갑자기 이 그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이제 재보궐선거가 시행이 되었는데 네. 여기서 후보를 내지 않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후보가 아마 정당에서 또 당선이 되겠죠. 네. 근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크게 문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를 계속 이어나갈 그 진보 정권이 저는 반드시 탄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 특히 보수 성향의 그 정치인들이 또 시장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반정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것도 딴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서 그러면 네.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성이 내려가지고 못하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을 사실은 국민이 뽑으셨습니다. 근데 그땐 그 뭐 역사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눈을 가리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정치인은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준비되어 있는 그 후보들이 많이 많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뭐 그냥 서울시장이다, 부산시장이다 나가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위해서 트레이닝 되어 온 그런 후보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또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네. 저는 더 훌륭한 분이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하는 노 중에 예,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최지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네. 네, 우리 최지은 박사님 부산시장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네. 민주당이 이제 당원 단계로 바꿔갖고 원포인트 당원 개정을 해갖고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낸다고 했는데 또 지역구가 부산이에요. 네, 마침 또 부산이셔서 네. 혹시 최지은 박사님 부산하면 네.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내기로 했어요. 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서울시장은 내고 부산시장은 안 되겠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더 화가 났을 것 같거든요. 아, 만약에 서울시장만 내고 부산 분위기 안 좋다고 부산을 안 낸다? 부산은 버렸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 뭐 내기로 하면은 당연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장 나가세요. 아니,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관심이 있는데. 제가... 아, 아니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여자가 나와야, 여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이제, 오고던 시장님이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 뭐, 여자라고 나간다기 보다는 시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뭐 당에서 이제 컨센서스 이렇게 합의를 통해 가지고 훌륭한 후보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정치인 다 됐는데. 네. 와, 예전 같으면 저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오. 예. 뭐 약간 애매하게 나가셨어요. 아, 몇 개월 만에 정치인 다 됐는데. 오. 이, 아, 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주호영의 어떤 국민의힘은 혈세 838억 선거 민주당 때문에 혈세 낭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야, 그럼 박근혜 탄핵돼갖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하고는 니네 왜 책임 안 줘? 대선, 조기 대선 하는 바람에 돈이 1년 앞당겨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박근혜 탄핵되는데 너, 아니, 국민의힘은 왜 후보 냈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어?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쟤네들 내일은 안 됐었지. 아니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콕 집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원 외에서 공격하세요. 아 그래요? 네. 원 외에서도 얼마나 안 그래도 요새 제가 좀 페이스북을 이렇게 슬금슬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금태섭 원 탈당한 것도 제가 했는데 좀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금태섭 씨예요 이제. 네, 네. 금태섭.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탄핵이 되었을 때도 분명히 저쪽에서는 뭐 책임을 진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후보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어요 그쪽 당은. 네. 그래서 근데, 김종인이가 11월 뭐 박근혜 네. 형 확정되면 사과한다고 이제 그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네. 근데 그때랑 지금 완전 다릅니다. 그때는 저쪽에서 후보를 냈어도 네. 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을 때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쪽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사실은 저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후보가 지금 다수당이 두 당 중에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 당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었고 사실 지난번에는 날로 먹겠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저는 딱 그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우리 매니저님들은 함부로 숨기지 마시고요. 예, 기소만 하세요. 예, 재판은 제가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진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국민의힘이나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보선을 했는데, 예? 지네들이 이제 와서, 그리고 김종철 그 정의당 대표, 민주당 서울 부산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당 대표가 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당 이제 후보를 낸다고 하니까 불만이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후보 단일화 없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네, 트레이닝 시켜줄게요. 이거는 네. 김종철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면 민주당 지지층들이나 민주 진영에서는 국민의 짐을 찍기 도저히 찍을 수 없으니까 네. 자기네 후보에게 투표를 해줄 거라는 착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내지 말아라고 계속 정의당도 같이 외쳤거든요. 그럼 당연히 민주진영은 우리가 사실 국민의당을 그렇죠. 찍지 못하잖아요.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쪽에다가 투표를 해주겠지. 이건 착각이에요. 과거에나 과거 노회찬 의원이나 그 살아계시고 정의당이 정의당스러울 때 그때 많은 민주진영에서 정의당에게 어떤 그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 뭐죠? 그 정당 투표할 때.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는요,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면요,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 안 하면 안 했지, 정의당 안 찍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고 떠드는 것도 웃깁니다. 여태까지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 해갖고 늘 양보를 해줘갖고 자기네들이 국회의원 해먹었지, 언제 자기네들이 단일화 해주면서 양보를 해갖고 민주당이 이긴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과거에 보면 저희가 2012년 총선 때도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예. 이제 사실은 우리당 후보 쪽이 많이 양보를 해서 이렇게 당선이 된 지역구 이제 저, 예, 그쪽의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사실 저도 요즘에 정의당이 좀 그 변한 모습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작년에 우리가 그 선거법 통과시키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좀 실망을 하신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심상정 대표님도 또 자리에 물러나시고 그런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다시 예전에 그 정의당다운 모습 그걸 좀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사실은 저도 정의당이 계속 이제 비례대표만 있고 지역구가 없는 정당이 되고 있으니까 그 건강한 진보로서도 역할을 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과거 같으면 정의당이 가장 빛날 때는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빛나죠. 민주당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을 상대해야 되는 거대 야당이니까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함부로 어떤 말도 조심해야 되죠. 조중동이 항상 견제하니까. 정의당은 소수정당이니까 더 시원하게 얘기하고 더 세게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 때는 정의당한테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굉장히 우리가 민주당이 해줘야 되는 말들을 해주니까. 그런데 정의당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주당과 합세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이중대를 노선한다는 네.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그러면 민주당이 이중대 노릇을 한다는 말에 듣기 싫다고 해서 국민의당과 아니, 국민의 힘과 같이 행동하는 게 그게 맞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차라리 민주당의 이중대가 낫지 국민의당의 이중대가 되는 게 낫습니까? 그런 착각 속에 오만 속에 결국은 이번에도 비례대표 비례선거 4.15 총선 때 비례 연합할 때도 본인들이 그렇게 합류 안 하고 끝까지 심판 받으려다가 그렇죠? 했죠. 잠깐 우리 최진 박사님은 본인 거 언제 나오나라고 하는데 정치 분석하세요. 네. 부산시장 하면 해야 돼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정의당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저 정의당 네. 팬이었어요. 저도요. 예, 저 심상정 의원도 좋아하고. 옛날에 우리 진짜 네. 지역, 응? 지역구는 민주당 네. 찍고, 네. 한석이라도 더 진보정당 살리려고 말 안 해도 알아서, 응? 정의당 찍던 사람들이라 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근데 잘해놓고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나서 정의당이 하는 짓 보면 문재인 탄핵 소리가 나오고. 나 깜짝 놀랐죠, 그 당시에. 근데 뭐 부산은 좀 다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산도 이길 수 있어. 내가 보면 우리가 지금 쫄 네. 필요 없어. 네. 저 정당 무서울 거 없어요. 후보만 잘 나면 서울 부산 이겨야만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해도 너희는 아니야.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선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혹시 나가실 마음 없으세요? 아, 계속 정의당 얘기를 하면요. 정의당도 정치인 다 됐어. 정의당도 예, 정의당대로 이제 나가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걸 희망한다면은 뭐 우리가 뭐 말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주 뭐 근소한 차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야권 연대 얘기를 하겠지만 뭐 네. 서울 같으면 크게 이기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산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네. 민주당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원을 뜯어고친 거예요. 이 선거라는 거는요, 당헌에 아무리 무슨 자기네 당에서 그거는 당원이 잘못된 거예요. 유권자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공당의 임무예요. 민주당의 어떤 그 지자체장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재보선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그건 선거로서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한테 사람들이 다음엔 너네들은 줬더니 사고만 치고 아니야. 그건 유권자가 심판할 일이에요. 왜 벌써부터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또 저희는 이제 당은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거지 지금 뭐 결정을 하기로 한 건 아니고 당원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도 부산 뭐 분위기는 네. 좋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들어보면요 인물이 더럽게 게 없어요. 뭐 이현주가 튀어나오고 앉아 있고. 네, 그 이 후보께서 인기가 많아요 부산에서. 제가 요새 부산을 가면 일부러 택시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이제 제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막 이렇게 부산시장에 누구를 뽑으실 건가요? 막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 이현주 후보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예. 그 이현주
님도 참하실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막 해도 돼. 아니, 저는 약간 그 난 듣기만 했어. 금태섭 님과 되게 비슷한 그 같은 과 아니에요? 우리, 네, 저 네. 굉장히 좀 유사한 점을 많이 봤어요. 특히 두 분 다 우리 당에서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받아서 이제 그렇죠. 공천을 받고 의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개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상대 당으로 갔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네요. 부산에서 인기가 많다. 부산에 인기가 그렇고 지금 이제 분위기가 부산 민심이 그렇게까지 민주당에 많이 돌아섰다는 거고 사실 우리 총선 때도 16명 중에 3석 했잖아요. 부산에서.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분위기가 더 안 좋으니까 지금 선거를 하면 3석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이 좀 반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덕도를 했다. 그때부터 다시 분위기 반전을 좀 이룬 다음에 부산시장 선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뭔가 생각이 됩니다. 반전의 모멘텀이 좀 예. 있어야지 네. 선거의 분위기를 좀 네. 끌어올 수 있다. 네. 우리는 근데 인물들이 많잖아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부산에 나갈 사람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얼마든지 부산에 누가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인물 싸움 할 수 있고요. 또 부산 사람들이 한번 믿으면 또 다시 밀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뭐 택시기사분들 물론 여러 많은 분들을 모시고 다녀서 여론의 어떤 향방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숨어있는 민심들이 또 국힘당은 아니야라고 하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 절대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후보는 저희가 나중에 생각해서 전폭적인 우리 민주시장이 또 으쌰으쌰하면 얼마든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태섭 얘기 나왔는데 한번 해볼까요?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친 건가요? 이 사람 왜 이러는 건가요? 자기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 있다가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에 있다가 이제 야인이 됐다 그래서 박근혜 어따 대고 비교를 합니까? 박근혜 정부랑 비교를 하고 미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짓거리는 하면 안 돼요.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 분 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일 없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친정집에다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런 짓거리는 금태섭 나온 거예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요, 저번 주에 네. 많은 시청자들이 두 분 토론했잖아. 네네. 막 경제는 어떻고 막 그게 너무 좋았대요. 아, 정말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네. 거. 그랬다. 내가 있어서 더 불편한가 봐. 그래서 이따가 아, 제가 이름을 다시 정해왔어요. 그때는 미수다보다 네. 미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민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네. 민자가 붙어야 하나. 오늘 최준 박사님이 준비한 거는 또 네. 경제 파트에 있어요. 근데 네. 최준 박사님, 최준 대변인님도 지금 민주당의 어떤 외신 그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치 누구보다도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고 있고 요즘에 이제 외교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민주당에서 이제 그 외신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이낙연 네, 대표님. 외신 기자 간담회도 제가 준비를 했고 또 그 얘기 한번 해줘요. 반응이 좋았고요. 1시간 반 정도였고 한 70분 정도가 오셨는데 코로나에서 이제 모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오신 거고 그 규모에서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관련해서 뭐 강제 동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한일 관계 그다음에 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을지 또 우리 한일 의원연맹에서 다시 이제 일본을 방문하시는데 그때 메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이낙연 대표님이 일본을 많이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 또 그렇지만 가장 역시 많이 나온 질문은 북한과 관련된 건데 이제 북미 관계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만약에 대선 후에 대통령이 바뀐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허심탄회하게 나왔습니다. 신문에는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아주 깊게는 안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 우리 당이 우리 당의 그 외교 방향을 알 수 있었고 또 앞으로 그것이 조금씩 이제 가다듬어가는 과정이 앞으로 지금부터 대선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외신 간담회도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다음 주고요. 이번 주에 러시아 대사를 만났고 지난주에 미국이랑 일본 대사를 만났고 또 한반도 TF라는 게 구성이 돼서
이제 뭐 일본 내각도 그렇지만은 미국 정권의 이제 교체가 있든 뭐 다시 되든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당이 어떻게 준비할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차기 대통령에 따라서 예예. 예.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한반도 TF 같은 경우 송영길 의원이 TF 위원이시고 근데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롤을 나눠가지고 아주 큰 규모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보여서 저는 우리 당이 제가 처음에 이제 국제 대변인이 돼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정당 외교인데 의원들이 개인기에 이제 너무 치중을 하고 당에서 이렇게 외교 전략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조금씩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당에서 사실 과거부터 지금 그 해외 그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는 그냥 의원들 개개인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의원이 내가 뭐 일본에 누구랑 친하다, 아니면 뭐 브라질에 누구랑 친하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뭐 토론회를 연다든지 뭐 한번 뭐 친교 뭐 수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끼리 이제 하는 거여서 굉장히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았고 이렇게 그분이 만약에 재선이 안 되시거나 또 당선이 안 되시면 사실 예 약간 맥이 좀 끊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당에서 그렇게 딱 중심을 잡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네. 이게 저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도 다른 사람이 와도 우리 당의 그 시스템과 그렇죠. 그 가치와 예. 이념은 그대로니까 그냥 거기에서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참 그러네. 이낙연 대표님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대답은 하셨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다시 오바마 때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북미 관계가 전략적 인내가 아니냐.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생각해 보면 오바마 때는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고 있었고 또 한국 정부가 보수 정권이었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 상대 변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오바마 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좀 더 발전적인 북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두 분 나오셨으니까 일단 최진 박사가 준비한 거로 네네. 아니 두 분 얘기하는 게 나 듣고만 있어도 너무 흐뭇해. 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참 여성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미래 네. 저쪽에 여성 정치인 생각나는 거 아무도 없어요, 저. 네. 배 네.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닙니다. 배국상?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송파? 네. 이름을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최진 박사님이 준비해 오신 거 3분기 경제 실적 그리고 경제 전망.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그렇습니다. 벌써 3분기 예. 경제 실성적이 나왔겠죠?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금주 한국은행 뭐 네. 한국은행이 이제 이번 주에 3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를 내어 놓았는데 이제 지난 분기 대비죠. 4, 5, 6 대비에 지금 이번 3, 4분기에서 지난비 대비 1.9%가 성장했습니다. 계속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마이너스를 하다가 처음으로 전 세계가 마이너스예요. 전 세계가 마이너스인데 이제 처음으로 플러스가 되면서 네. 이게 이제 뭐 V자 반등의 시작이냐, 뭐 경기 회복이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문가가 보실 때는 어떠세요? V자 반등이 맞습니까? 경기 회복세에 들어갔는데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1, 4분기 안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라서 오히려 지금 뭐 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폭락을 하고 있던데 다시 뭐 제2의 팬데믹 현상에 버금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플러스 성장을 했다. 우리나라가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기저효과예요. 2, 4분기 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지 이게 코로나 이후보다 플러스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4, 4분기 코로나 전에 2019년 말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한 97% 수준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로나까지 회복은 못했는데 다른 나라 뭐 미국 같은 거는 미국 같은 나라는 96, 뭐 유럽 좀 평균은 92 뭐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내년 초까지는 이 100을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변수는 코로나의 2차 대유행, 뭐 미국과 또 유럽에서 지금 확진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고. 올 12월에 피크가 정점을 달할 거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 불안 요인이고
또 하나 불안 요인은 미중 갈등. 지금 이 와중에도 미국은 계속 이렇게 하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선거 와중에도.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지만은 한국이 뭐 지금처럼 지금 정도의 방역을 하고 지금 정도의 확대 재정을 하면은 내년 1-4분기까지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 기관의 예측입니다. 우리 정은혜 의원님도 이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경제 반등이 성장률, 네. 성장률이 1.9%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요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수출이 제일 컸어요. 수출이. 언론에서는 네. 수출, 뭐 반도체, 자동차가 뭐 수출 주요 역할을 네.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게 진짜 네. 역할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수출이 이제 전 이제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과 유럽의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자동차, 반도체 그 전 세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수출이 지난 3-4분기에 우리가 16% 정도, 15.8%인가요? 그 정도 올랐거든요. 그건 뭐 거의 몇십 년 동안 최고로 많이 오른 건데. 그건 사실 이제 2-4분기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오른 건데 내수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게 생각해 보면 뭐 재난 지원금 뭐 타이밍이 굉장히 네,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게 6월 7월에는 이제 많이 회복했어요 우리 내수가 근데 그러다가 8월에 그 광복절 집회 이후로 다시 떨어졌는데 그 8월에 2차 대유행이었고. 그때 다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번 성장이 2% 중반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8.15 그때 예, 좀비들 예. 때문에 굉장히 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때 거의 그래서 8월, 9월 그때 경기가 거의 침체됐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예. 자영업자들이 아마 땅을 치고 예. 그때 정광을 죽인다고. 네. 맞습니다. 아니 장사 좀 다시 하려고 가게 문 열들라다가 오히려 격상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그래서 경기는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이틀 전에 이제 시정 연설에서 예산안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예산안 설명을 했죠 국회에 가서. 예, 네. 예. 그 예산안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네. 이후에. 걔네들은 그냥 다 반대예요. 뭐 슈퍼 팽창, 뭐 빚더미 예산, 뭐 이름도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계속 확대 재정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 경기가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고 여러 변수가 있는 맨날 상황에서. 맨날 그 뭐라 그러면 나라 빚. 뭐. 맞습니다. 그러면 예. 나라 빚. 그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우리가 플러스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우리가 좋은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면 코로나 전국이나 전 세계가 어렵고 사실상 우리가 너무 성장의 위주로 봐서 그러지 뭐 마이너스 현재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보면 더 당연스러운 거예요. 양적 완화나 돈을 풀어야 되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국가가 빚을 지면서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지 빚을 줘도 국가가 지는 게 맞는 거지 가게가 빚을 져갖고 망하면요 그 가게를 다시 살리려면 공적 자금이나 국민에게 들어가는 돈들의 세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이 무조건 경제를 보는 시각이 자꾸 성장 위주로 이 박정희 때부터 이게 언론에서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떠드는 이 언론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수출에 의존하게 되고 수출하면 어디예요? 삼성이거든요. 그래갖고 대기업에 대한 재벌 개혁을 굉장히 늦출 수밖에 없는 저는 외국들은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나라가 난리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당연히 세금을 네, 많이 풀고 국가가 빚을 네. 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너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걸 당연시하거든요. 계속 우리 경제가 성장은 했지 국민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 경제나 어떤 그래서 저는 그 일본이거든요. 정확히 보면 예. 나라는 부자고 국민은 가난한 이런 성장 위주의 정책의 모멘텀은 저는 사실 굉장히 반대라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예. 특히 뭐 여기 박사님도 계시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성장이 더디는 그렇죠. 게 더디는 게 맞는 거죠. 것이고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뭐 과거에 우리가 막 10% 20% 성장했던 그때의 기억을 그러니까, 가지고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네, 이게 약간 좀
비유를 하면 약간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라는데 이게 만약에 100kg인 사람이 운동을 해서 10kg 빼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죠. 예, 그러면. 한데 이제 만약에 50kg인 사람이 45kg까지 뺀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어려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 아, 그래서 요새 다이어트 때문에 머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100kg면 한 일주일만 굶으면 10kg 빠져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예, 경제도 그렇다는 걸 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과도하게 복지가 늘 성경제 후복지 이런 정책이 오래 만연하다 보니까 국민 아니 나 뭐 전체적인 한국 경제가 성장해갖고 수출이 늘어나면 가계가 어려워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일본 같이 국가는 잘 살고 국민은 가난한 이런 경제 정책은 좀 바꿔야 되는데 워낙 경제 마이너스 된다면 나라 망 문재인 정부 나라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본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미중 무역 분쟁 아까 잠깐 얘기하셨어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 한번 토론해 보세요. 이쪽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은혜 의원님 먼저. 네. 미중 무역 그러면 최재훈 박사님. 네.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뭐 크게는 정치적인 면으로 먼저 보면. 예, 크게는 이제 중국이 옛날보다 너무 성장을 하니까 미국이 이제 G2에서 자기가 슈퍼 파워가 되고 싶은데 G2가 되는 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누르는 게 이제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안 지키는 것도 많죠.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불평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보면 경제학을 공부하셨고 저는 정치 안보를 했기 때문에 좀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미국이 뭐 제재를 가한다, 뭐 너희는 안 된다 이렇게 누른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약간 지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 특히 이제 미국은 선거에 있어서 자꾸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보수당에서 많이 쓰던 전략이긴 한데 그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 그렇죠.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건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회의원 한번 해본 사람이 또 정치적인 감정은 확실히 다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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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트럼프도 들어볼게요. 그때도 뭐 멕시코에 벽을 쌓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당시에 외부의 적을 만들었고 이제 그 현재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위협이 적으로 보여지는 사실은 저도 제가 뭐 경제학 전공이 아니지만 중국이 얼마나 위협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잠재적 위협을 생각을 하고는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 요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또 G2라고 그 명명을 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어떤 예전에 과거 냉전 시대처럼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적을 이렇게 상대로 두면서 뭔가 그 과거에도 냉전 시대라고 해서 그때 무기 개발이라든지 그쵸 뭐 달나라 보내고 막 이랬던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도 중국이라는 어떤 한 나라를 타겟을 두고 지금 선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뭉쳐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조금 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사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진 박사님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을 위협할 만한 중국의 경제 성장과 대거 어떤 그 인구 시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G2인 중국을 누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 정은혜 의원님이 보시면 뭐니뭐니 해도 미국은 현재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때려야만 내부 지지층이 결속력이 있고 그래야만 미국이 퍼스트 아메리카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적이 필요하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있었는데 네. 지금 러시아가 없었고 그렇다 그랬고 북한 정도를 미국이 적으로 때려봐야 미 대선에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보면 잘 몰라요. 잘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요즘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청은 킴 하니까 저쪽에 김정은이구나 이렇게 알지. 사실 미국도 미국 헐리우드 영화만 봐도 알아요. 1980년대에 미국의 주적은 헐리우드에서 어떤 애국적인 영화들 뭐 탑건이나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보면 상대는 미국기를 몰고 있는 소련이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이 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1992년도에 소련이 러시아로 사실상 분리되면서 많은 독립국가들이 생기면서 이제 주적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때려야만 뭔가 적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중국이 이제 주적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정치적인 면이나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러면 미 대선이 이제 11월 3일이면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 문제나 미국 우리가 볼 때 바이든이 됐을 때 미중 무역, 현재 트럼프는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거예요. 네.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막 때려요. 제가 보면 때려서 아 중국 놈들 때문에 우리가 맨날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한테 관세를 많이 내. 트럼프 특유의 왜 우리가 중국한테 맨날 무역에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우리가 당해야 되냐? 그럼 먹히는 거거든요. 그나마 가만 들어보면. 가난한 미국 백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거든요. 왜 우리 세금을 자꾸 중국산 물건을 하냐. 빨리 공장 들어와라. 미국 대표적인 그런 게 있는데 바이든이 되는 거랑 트럼프 거랑 되는 거랑 향후 미중의 관계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우리 최진 박사부터. 네, 저는 이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이제 미국의 공공의 적으로서 중국 견제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패권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그 변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관세에 대한 중국 탄압이었지만 지금 이게 기술, 안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패권 문제가 가기 때문에 중국 견제는 계속 될 텐데 그 방법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바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뭐 삼성이든 여러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관여를 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다자주의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시장 경제의 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자 통상주의 예를 들어서 WTO가 지금 식물 WTO인데 다시 WTO를 살린 다음에 WTO를 통해서 중국이 그 WTO의 법을 안 지켰다. 중국이 뭔가 규칙을 어겼다. 그렇게 이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심판자 역할을 네, WTO를 예, 이용해서 중국을 제재한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국제적인 질서를 만들어 그렇죠. 놓고 예. 그 질서 하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바이든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말이 WTO지 물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왜 질서를 만듭니까? 상의도 없이 UN도 그렇고 WTO도 그렇고 WHO도 뭐 모든 세계 기구들이 말은 W가 붙죠. 월드. 그렇죠? 근데 결국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니 저도 밖에 있어 보면 결국은 다 미국의 부속 기관들 같아요. 네, 그게 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쵸. 이제 미국 주도하에 이제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미국 이외에는 어떤 나라도 새로 이 뭐 전범국이고 뭐 잘 나가던 나라들이 다 그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WTO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나토도 있죠. 나토도 있고 그렇죠. 나프타도 있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런 모든 기구들이 사실은 네. UN도 그렇고 UN 이런 얘기도 좀 하긴 그렇지만 네. 그 모든 기구들이 세계은행도 그래요 사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제 UN은 좀 덜해요. UN은 모든 그렇죠. 나라가 네. 한 표씩 있는 곳인데 세계은행은 사실은 가장 큰 셰어홀더가 미국이거든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또 아시아개발은행은 가장 큰 셰어홀더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또 일본은 이후에 또 미국한테 조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IMF 같은 경우 유럽 막 이렇게 됐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중국, 뭐 인도 이런 나라들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자리가 없냐? 이래서 뭐 차이나 개발은행도 만들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도 있는데 이 지금 이 기존의 질서를 셰어홀더를 바뀌어가지고 그 나라들을 다시 넣을 건지 아니면 이 나라들이 따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 건지 지금 우리가 그 분기점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나라들이 따로 하는 거였는데 바이든이 되면은 다 같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룰에 따라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계 경찰 노릇한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되면. 그래서 그 정치학에서도 보면 그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보통 세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폴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내가 다 이렇게 세계 경찰이 되겠다라고 하고 아니면 바이폴라라고 해서 그 두 나라가 그 강대국 두 나라가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게 이제 또 멀티폴라라고 해서 그 다양한 국가들이 네.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실제로 다자주의라고 해도 결국에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이번에 미국 대선 네. 어떻게 보세요?
요즘 막 뉴스에 막 네. 접전이다. 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번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 제가 보면 세계 그래도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편이라서 트럼프보다는 좀 바이든이 됐으면 하는 제가 저번에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흐름이 어때요? 우리 최진 박사님이나 네. 그 외국에 또 미국 소식통도 있고 그러면 막 격차가 좁혀졌다라는 소리도 있고 아니면 네. 막 주마다 접전이다 뭐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뭐 아마 바이든이 이기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투표 결과를 아는 데는 11월 3일날 선거인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최종 확정이 되는 거는 그렇죠.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제 일반 투표를 이렇게 봤는데 좀 비슷했는데 뭐 바이든이 약간 이겼거나 그랬는데 우편 투표를 다 이제 열어보니까 바이든이 크게 이겨서 아 트럼프가 우편 투표 사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나오고 어느 소규모지만 무력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 거친 다음에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거에 한 가지 그냥 예상되는 시나리오인데요. 트럼프가 바로 승복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투표 용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바이든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정은 의원님 어때요? 저도 지금 그 최재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모든 언론이 다 네. 바이든 우세를 점치니까. 근데 지금 그 4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4년 전에도 제가 모두가 힐러리 클린턴 네. 이긴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최진 박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을 분석하는 건데 그때도 제가 여론조사 미국의 모든 여론조사들 해서 다 분석을 해도 다 힐러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 트럼프가 되는 게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런 결과를 냈었는데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는 그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보면 그 각 주별로 봤을 때 그 바이든이 한 그 선거인단을 한 232명 정도 모았다고 하고 트럼프가 125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금 부동층이 지금 181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층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물론 저도 사전 투표에서는 바이든을 많이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투표장에 나가거나 뭐 그랬을 때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어느 분이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선거제는 우리랑 달라서 간선제잖아요. 투표는 네. 전 국민이 다 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선거인단을 그러니까 이게 옛날 미국의 노예제도나 거기서 노예들에게 이 역사는 그래요. 노예들에게 해방시킨 다음에 너희들한테 1인 1표제를 준다는 것은 너희들은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 다른 조금 아는 사람의 그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사람이 대리투표를 하게끔 해준 게 미국의 지금 현재 투표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예지들의 역사가. 그 노예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게 가장 큽니다. 원래 미국이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13개 주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땅을 사나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땅을 산 경우고요. 땅을 주고 후회했죠. 네네. 그래서 네. 땅을 계속 사간 경우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평등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뭐 예를 들면 이쪽 주는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막 날씨도 좋고 해도 너희 주와 우리 주는 다르지 않아 같아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인구 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주들에서 538명의 그 선거 인단을 결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텍사스 같은 경우는 38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우리 그냥 간단히 우리나라로 제가 그냥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강남이 20명, 뭐 강서도 21명, 뭐 이런 식으로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남에서 투표를 하겠죠. 강남 분들이 투표를 해서 만약에 우리 둘이 나갔을 때 최지은 박사님이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최지은 박사님이 강남의 표를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최지은 박사님은 20표가 생기는 건데 근데 만약 예를 들면 제가 강서에서 한 표 차이라도 이기면 21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투표 수가
그래서 선거인단 수가 좀 많은 지역에서 당선이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역주의가 있듯이 미국도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지역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 노예제 말씀하셨듯이 약간 남부 쪽은 어느 정도 약간 공화당을 그 보수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진보적인 성향은 이제 동부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쪽은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 있기도 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지난번에 그 힐러리 같은 경우도 전체 득표수는 이겼는데 그렇죠. 그 해당 지역을 이기는 게 그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전체적인 선거율에서 득표율은 힐러리가 앞섰지만 네, 네.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실패해갖고 진 거죠.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538명의 그 선거인단의 의미가 과거에는 노예나 백인이나 1인 1표제를 행사할 경우 우리나라 같이 직접 선거를 할 경우에는 백인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뭘 안다고 정치인을 뽑냐. 그래서 너희들은 직접 선거를 하기 전에 한 단계 거쳐라 라고 하면서 선거인단 제도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보다 똑똑한 선거인단을 통해서 투표하라. 그래서 이제 간선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재훈 박사님이 딱 미국 선거제도 1분 안에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말씀 너무 잘하셨고 네. 너무 복잡해요. 주마다 또 너무 달라. 규칙이 다르고 또 상원과 하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 선거도 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주는 언제 어느 주 하원은 또 언제 이게 계속 달라서 한날 1시에 딱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는 시차가 있잖아. 또 네. 시차가 있잖아. 시차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안 돼. 네. 우리나라는 내일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8시까지만 하면 되는데 동부 시간 다르고 뭐 남부 시간 다르고 완전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그래서 제가 우편 투표를 하면 네. 어떤 거는 동부 시간 기준으로 몇 시까지 도착해야 되고 그렇죠. 이 자체가 맞습니다. 굉장히 네. 복잡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미국과 중국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달러 패권 싸움이에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것은요 돈이죠. 돈. 미국이 모든 결제수단을 달러로 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 중국이나 위안화나 아니면 유럽, EU 국가들은 화폐 결제를 중국은 자기네 위안화를 전 세계의 공용화폐를 쓰고 싶어하는 것이죠. EU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항해서 하나의 유럽이라 그래서 석유를 사거나 뭐라 할 때도 유로화로 결제를 하고 싶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여태까지 달러로 석유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중동 국가들이 아 우리는 달러 아니고 다른 화폐로 결제를 받겠다라고 하면 그 정보는 다 추출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후세인, 그 다음에 알카이다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어느 나라죠? 그 지금 막 물가 폭등하는 그 있잖아 좀 독재자.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동네 독재자가. 독재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뭐 그런 게 다 네. 어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응? 달러의 화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차베스 뭐 이런 사람들은 여태까지 말 잘 듣던 친미 정부가 들어서 있었는데 차베스 같은 애들이 들어와갖고 달러 결제를 거부하니까 갑자기 석유값 갖고 미국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어쨌든 미중 통상 갈등 우리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은 그거죠.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모호성인데, 네. 이게 어떻게 하면 모호성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죠. 아무 곳에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딱 들어가 있는데 네. 한국은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을 지금 안 하고 네. 예, 그 전략적 모호성을 띄고 있는데 저는 뭐 일단은 한국이 그만큼 더 중요한 위치가 된 거고요. 전 세계에서 네. 중국이 없던 것과 비교해서 중국이 크니까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한국이 더 중요해지고 이 중국과의 중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위기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웨이 수출 금지하고 미국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똑같은 수출을 한국이 미국으로 하기도 또 좋아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한국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손해를 보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지만은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을 따로 좀 잘 개척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우리가 너무 중국, 미국 이렇게 이 나라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좀 더 다자통상 중국, 미국 말고도 뭐 아프리카, 뭐 유럽, 뭐 중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좀 통상을 더 많이 늘리고 교육을 더 많이 해서 미중의 분량을 좀 줄이자 이게 이제 신남방, 신분방 정책이니까 그 정책들을 계속 이제 이어나가야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또 다자주의가 사실은 그 국제질서의 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는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앞으로의 그런 예상 가능한 결정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국제 사실은 한국이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 통상이 크고 이런 무역 질서가 잘 돼서 무역이 클수록 제일 이익을 많이 보는 나라는 한국인데 그 무역 질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한국의 손해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다자 통상을 우리가 수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죠? 저 한국에서 태어났죠. 평생 외국에 가서 살았지만. 네. 아니, 그렇죠. 돌아오신 지 6개월 넘으셨죠, 이제. 네. 요즘 몇 년 동안 계시다가 들어오신 거죠? 13, 14년 됐는데. 영어가 편해요, 한국말이 편해요? 한국에 계속 들어왔죠, 그래도 아니, 휴가 요즘 때. 딱 갑자기 물어보면 영어가 편해요, 한국말이 편해요? 솔직히. 제 분야는 경제 분야는 영어가 더 편해요. 계속 그걸로 트레이닝을 대해서, 받고 그래서 쓰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그 외에는 다 영어로 진행해 드릴까요? 영어로 진행해 드릴까요? 예, 같이 영어로 할까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우리 총수님이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영어 잘 하시고. 네. 예, 예. 저는 이런 얘기만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문제나 어떤 미국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강요받던 나라예요. 미국에 의해서 선택하라는 강요, 외압을 많이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권유를 받는 나라가 됐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보이지 않는 힘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방향대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대외적인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격도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눈치를 외국에서 보는 정도의 국격은 올라갔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굉장히 큰 많은 사회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이제 극찬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경제도 또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뭐 BTS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한국의 경제 정책까지 되게 세련됐다, 뭐 좋다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게 돼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은혜 의원님은 미중 통상 갈등, 뭐 이렇게 네. 미중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뭐 대외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모호한 또 그거 해야 돼요? 전략적 모성을 해야 돼? 아니면 정치 뭐 어떤 전 국회의원으로서 볼 때 좀 어떻게 해요? 저는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 당시에 동북아 균형자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 다들 조중동에서 욕했죠. 그래서 너무 그게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저는 가장 좋은 그 위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언론들은 너무나 많이 핍박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저는 문정인 교수님 이제 조교를 하면서 거기 연구실에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론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론인데 왜 외부에선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좀 그냥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주제 파악 좀 해라 우리나라. 맞아요. 다 그랬어요. 무슨 우리나라가 동북아 균형자론이냐. 그러다가 한미동맹 깨진다.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깎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기사를 또 써놓고 그리고서는 또 중국을 또 그러면 그 개념이면 사실 중국과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또 중국과는 또 뭐 외교 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안보적으로 뭐 같이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게끔 언론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동북아 균형자론을 정말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약간 좀 폴란드랑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정치나 뭐 경제, 안보 모든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휩쓸릴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국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이 소중한 두 분 모시고 너무나 정치 전공하고 경제 전공하고 두 분 다 정치를 하시잖아요. 우리 다음 주부터 금요일 날 우리 토론을 합시다. 그렇게 진짜 편하게. 아니 그렇죠. 근데 그렇잖아. 이게 토론이 뭐 이렇게 공인인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아니. 대립각이 아니고 둘 다 아 문재인 대통령 너무 훌륭하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토론이래. 아니 토론이라는 게 항상 네. 상대가 있어야지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봐도 어떻게 가는 방향이 다른 토론이 더 국민의힘 누가 나오면 그게 토론이 됩니까? 말도 안 되고 고집 부리고 안 되는 거 어거지 부리고 그건 토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미 대선 이후에 남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나 이런 거 모르는 거면 서로 배우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저쪽 청년위원 혹시 나오게 할 수 있으면 국민의 집. 잡아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야 제가 많이 배려. 선수조 한번 됐구나요. 아 이제 섭외 하시죠. 선수조 박근혜 네. 퀴즈죠? 요즘 어떻게 다 정신 차렸나 모르겠네. 네, 이제 네. 좀 지금 근데 사실 저도 앉아있다가 헛소리하면 짐 싸.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니요 근데 공감하는 게 이게 보수 쪽에 청년이 너무 없습니다.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거는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에서도 건강한 청년들이 있고 우리도 있고 해서 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전멸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청년들이 좀 성장을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연배는 비슷하냐고 시청자분들이 물어보시네요. 네 저희 거의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네. 제가 좀 많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해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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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80년대생입니다. 80년대생들이 이렇게 컸군요. 대한민국의 네. 아주 훌륭한 정치인. 네. 다음 주에 제가 그러면 재밌는 주제여서 정치 얘기도 하면서 두 분들의 경험들이 되게 제가 보면 어떻게 끌어내냐에 따라서 되게 빛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상 기성 정치인들 앞에서 할 때는 뻔히 이런 형식적인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정치적인 좀 감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평소에 소신 있게 얘기하는 거 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진행이 마음에 안 들면 좋아요. 중간에 관두셔도 돼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정은 의원님 그리고 최재현 대변인님 예, 모시고 우리 이렇게 뭐 정치 분석도 하면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요거 시간 여러분들 방송 나가지 마시고요. 바로 긴급하게 우리 세월호 유가족 대표님 위원장님이 오셔갖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부탁할 일이 있어갖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박근혜가 기록물들을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 황교안이가 다 지정 기록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분들 잊지 마시고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로 방송 이어서 네.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재밌게. 제가 다음 주 금요일은 안 되는.